자, 이거 내가 줄러보르기. 안고, 네, 고맙습니다. 예. 체리는 자. 나. 체리도 입고 차 많이 마셔. 근데 엄청 뜨거워 보이는데.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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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뜨겁지. 차 뜨겁게 해서 마시는 거니까. 태나, 엄마도 한 입만 줘라. 나 이제 한 입 먹었다, 이제. 엄마도 한 입만 줘. 아니, 근데 이 조그만 거 한 입 먹을 때 뭐 어디가 있다고, 정말. 점수 또 올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 내가 과자님 만졌다고 울면서 갔잖아, 내 방에서. 야, 그 갱년기 때문에 이게 우울감이 많았었어. 딸 방에 들어갔는데 과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과자 하나만 먹어도 되니? 그랬더니 안 된대요. 네. 근데 글쎄 내가 울어버렸어요. 그때 너무 우울한 상태였어요. 우울한 상태였는데 그랬더니 얘가 너무 황당해갖고 엄마 어떻게 과자 안 준다고 그랬다고 우냐고. 네. 두고두고 그 얘기에. 아하. 재현아. 응? 엄마가 요즘 그 갱년기 증상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심하잖아. 네가 봐도 느끼잖아. 갑자기 막 짜증도 내고 우울해하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어. 뭔데? 항상 즐겁게 해주면은 그 증상이 완화도 되고 호르몬 분비도 아마 더 풍성하게 될 거야. 너 춤추는 거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잖아. 그 내가 SNS에서 본 건데 한 포즈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 뭔데? 일어나 봐. 엉덩이를 옆으로 한 줄 이렇게 빼. 빼고 이제 포즈를 알려주는 거야? 춤을 평소에도 잘 춰요, 따님이? 아, 예, 예. 가족들끼리 또 한 번씩 춰요. 오. 아, 저 포즈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분 좋아지시던가요? 웃겼어요. 기분 좋아지네, 진짜. 이러면서 한 번 또 웃는 거죠. 진짜 이제 좋아졌으니까 더 기분 좋은 거. 그 크러쉬의 신곡이 러시아어인데 러시아어? 제이홉이랑 같이 해서 방탄소년단이랑 그래서 되게 멋지단 말이지? 처음에 그런 다음에 난 말이야.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오! 아, 자세 나온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 크러쉬, 크러쉬. 유행이죠, 이거 유행이죠. 아, 예. 챌린지가 또 유행이죠. 예. 아, 그 따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달라요. 아, 예전에 연극할 땐 그래도 뮤지컬도 하고 그랬는데 딸아이 요즘 나오는 춤은 못 추겠더라고요. 그치, 요즘 나오는 춤은. 따라하는 게 왜 웃겨? 따님이랑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네, 실질적으로 갱년기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감소해서 우울감을 크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춤을 추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 극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추우겠네요. 예, 따님한테 배울 게 많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진짜 웃겨. 행복해? 그럼. 즐거? 즐겁지. 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행복하면 나 울어? 아니 그 위트가 있어요, 그죠? 빨갛니? 엄마 만져서 더 빨개진 것 같아. 어머. 얼굴도 많이 이렇게 빨개졌어. 빨개지고 이렇게 좀 부어 있어요. 아 네. 진짜. 전에 그 갱년기 유산균 안 먹었지? 아 그러네? 나 또 잊어 먹었다. 이게 좀 챙겨서 먹어야지. 아, 다크리드 깜빡깜빡하는 몰라. 엄마 나 잠깐만. 이봐. 아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 놔줘. 야, 꼭 챙겨 먹어. 빠지지 말고.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이제 따님이 과자 안 줘도 울지 마세요. 네네. 예. 이제 울 일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게 되면서 특히 다 김일영 씨처럼 우울감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갱년기 상태 평가 지표인 쿠퍼만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보시면 갱년기 증상인 안면홍조,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어지럼증, 피로감, 관절통, 두통.
그 이상의 11가지의 항목을 평가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있죠. 여기 이제 뭐 쭉 봤을 때 몇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지금 봤을 때. 피로감, 두근거림, 가려움증, 어머, 한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김인영 씨께서는 그래도 좀 심한 정도의 갱년기 장애를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김인영 씨가 도움을 받고 있는 갱년기 유산균 YT1이 이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연구에서는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갱년기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YT1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각 항목에서의 증상들이 큰 감소를 보이면서 총 쿠퍼만 지수가 많게는 21.5점까지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갱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맹콜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 실험에서 갱년기 유산균이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YT1을 공급한 후 갱년기 증상이 완화됐고 또 삶의 질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갱년기 유산균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증상이 있을까요? 네. 안면 홍조가 조금 많이 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홍조가 많이 좀 많이 완화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 김일영 씨의 이제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그 안면 홍조가 개선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무엇보다도 좀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요. 하루 중에 안면 홍조 증상이 4회 미만인 여성보다 12회 이상인 여성에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건강 상태와 연관이 있는 김일영 씨의 대사 나이하고 혈관 나이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대사 나이는 0.8세, 그다음 혈관 나이도 0.2세가 어리게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이제 갱년기 유산균이 도움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동물들을 대상으로 갱년기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YT1을 12주간 섭취를 시켰더니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다음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는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